뿌려. 우와.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 우리나라 한국에서부터 여기 상해고요. 그다음에 여기 항조. 여기 항조가 있는 데가 이제 절강성인데 저는 지금 이 절강성하고 안일성 경계 여기 황산. 황산 유명하죠. 뭐 황산 잘 아시죠? 예, 그 유명한 황산 경계선인데 여기 장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. 봐야지 뭘 따냐고. 차에 这个什么차야? 这个茶这个茶叶不行啊，这样子不行。这个老上面那个黑色的是老叶子，这个绿色的是小的是嫩叶子。你们采的是嫩叶子？我是山，我韩国的。韩国的哦，那肯那边是不一定有的哈。我们不多，我们这里呢，这是竹子，竹子你们那边有吗？竹子。 有，但是很小的地方有。这个就是毛竹，毛竹神看。这个很大。这个的还有大的呢。还有大的。你看，那个下面还有大的。哦，这个很大。你看，那个下面还有大的呢。看那个少，那么少了呢。哇，耶。对吧？很多。这个地方叫什么地方？你知道吗？这个地方是什么？这说明我们中国就是讲安徽黄山那个全岭。我我现在去黄山了。啊，那就过了这个顶就是了。白竹山就继续。继续。你的车子是走到下面走的。啊。白竹山那边就是黄山茶林场。你一个人呢？我一个人。带一个人有半位，一个人。我一个人。这个很大。它扬起来，它慢慢长高了。你看那个，你看那个已经这么高了。拿着烘干的。对。 它就像太阳了，不过外面不掉。哇，就这个竹笋啊，里面这个肉，它皮不掉。那这个就是壳，这壳。哇，那里面就是肉了。这个辣多啊，这么一削，离心的不开要老掉的。哦，好多哦，好多这个。 你把这个划一刀，喏，可别剁，那个好多，这样一剥就出来了，嗯，喏，很嫩的，是吧？这个就是肉啊，哇，是吧？这个老苗子是神医啊，嗯，这个拿去用开水煮一下，拿来红烧也好吃，煮。 煮那个咸肉啊，咸肉汤。这个叉吃了饱了。哇，嗯，够了吧？啊，是。还有啊，嗯，哇，就太多了。你来，你们拿吧。我一个人太多。我一个人太多。多了你跟朋友吃啊？嗯。饭店里叫他烧啊。烧。 这火锅店，啊，这个可以晒干。干货店里，你知道那个竹笋，你看没看到过？那个有时候干那个店里卖那个干菜。嗯，谢谢啊，嗯，谢谢。你拿回去，用开水里煮一下，再拿来红烧，也好吃。
你那黄山下面，你刚才说一道。这个，你花了多长时间啊？大概两个多小时。两个多小时。这野菜，野的，它山上没人要的野菜，这个茶叶。这个做起来很。这泡菜茶的很香的。这。这个卖一斤。贵的时候就像这种山上一斤，这个茶一千多块钱一斤。多少钱？一千多。一斤。 哇，已经，像这种呢，能做起来很好看，小小的，好看，漂亮。今天我是下雨，早上大雨，我因为去了，就是我就看了挺好一点，我讲我们两个去采点野菜回来。啊，黄山，黄山，我一起去吧。一次，我也怕，山上好，你慢慢在这里啊，观赏。嗯，我们下去了啊，小心啊。 这个前面一点有个亭子的，嗯，那个下面一个河吧。你可以把车子开到上面去一点，那个凉亭那里坐了，那里休息。那个地方叫牛皮塘，那里坐了那里还有空气还好，那里还可以看到下面去。这里竹子栽的很好，往前开一点。OK，谢谢。不用谢。那我们去了。嗯，再见。好，再见。OK，拜拜。 이걸 어떻게 삶아? 하나도 못 삶겠다. 이건 더 커. 와, 이걸 어떻게 삶아? 응? 완전히 혼이네 혼. 이거 뭐? 죽순 하나인데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. 죽순이 워낙에 커갖고 죽순 굵기가 제 목만 목 굵기만 해요. 미국에 있을 때는 지금 이맘때 4월 중순, 4월 초 4월 중순 돼가네요 지금. 이맘때 탄 애들의 고사리가 엄청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사리 뜯어갖고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, 중국에 오니까 중국에 죽순이 또 그냥 사내들이 그냥 대나무가 그렇게 많으니까 죽순을 엄청 먹게 생겼어요. 길가에 그냥 널린 게 죽순이니까 많이 딸 필요도 없어요.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그냥 하나만 해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먹고 나서도 이렇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보관해. 냉장도 안 되는데, 그러니까 많이 딸 필요 없어요. 아무튼 중국산에도 먹을 게 많네요. 식초가 없어갖고, 이게 식초잖아요. 물이 식초라서 대충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요. 이거를 한번 넣어볼까?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. 대충. 그리고 접시 하나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. 그냥. 한번 맛보겠습니다. 되게 부드러워. 너무 연해. 너무 연해. 엄청 연해.
다른 특별한 맛은 없고 그냥 아삭아삭. 너무 부드럽다는 거. 어디 좀 큰 거? 요 이제 좀 밑둥 부분인데 질길지 어떨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. 부드러워요. 근데 여기 끝에 요거는 약간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약간 요거에 비해서 이제 좀 질감이 있어요. 맛있다. 맛있다. 한번 더 계속해서 먹어볼까요? 여기서 빨래도 오늘 빨래도 널려 있고 여기서 죽순 해 먹고 여기 고객길 넘어오는데 여기 중국 현지 분이 죽순을 따줘갖고요 그거 삶아서 먹었습니다. 그 맛있게 먹고 여기 영인데 차들이 하나도 안 다녀요. 차들이 하나도 안 다녀서 여기서 잘까 아니면 저 밑에 마을로 내려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아 산에 그냥 구름이 쫙 운에 깎여갖고 아유 멋있습니다. 저 조금 더 넘어가면은 한 100km 100km가 아니라 한 50km도 안 남았어요. 50km 후에는 이제 황산 그 유명한 황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아 제가 상상하는데 황산에 지금 운해가 쫙 낀 모습이 딱 보입니다.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금방에